예,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 쓰레기와 같은 음식물들 유통시킨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장소에 나온 곳은 수도권의 유명한 농수산물 도매센터인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즉 썩은 조개살이나 썩은 낙지, 또 상한 감자 같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거의 쓰레기통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음식들을 아주 싼 값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썩은 조개살도 있고요. 썩은 낙지, 부패된 과일, 참 품목도 다양합니다. 이 유통업자들은요, 이러한 음식물들을 아주 싼 값에 수거한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반찬으로 제강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한식 뷔페 등에 굉장히 싼 값에 공급을 해서 폭리를 취한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이 식품에 관한 범죄들을 4대 범죄로 규정하시고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탁의 안전이 사라진 지는 오래전인데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11시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음식물 상태 보면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음식인데 네. 그것이 지금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할 경찰서 얘기 한번 직접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송파경찰서 진흥1팀 제주에서 판매한 게 확인이 되었으므로 네. 출석 요구를 해서 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할 네. 예정입니다. 네, 앞에 영상 보셨다시피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저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차마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실제로 구매해서,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먹고 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로 한식 뷔페로 공급을 예. 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네. 이제 반찬으로 제공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반찬들 많이 팔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식 뷔페 같은 데다가 이제 팔았다는 건데 글쎄 저렇게 썩은 거를 어떻게 그래도 저걸 어떻게 음식으로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지. 근데 저게 저런 신선식품뿐만 아니고요. 어떤 면이나 소스 같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뭐 2년지라고 3년지라고 그런 것들까지도 저 사람들이 유통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4대약 그러시면서 이거 뽀뽀뽀뽀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뭐 지속적인 단속의 시행동은 있지만 워낙 이런 음식에 관한 범죄들이 뿌리 깊게 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완전히 발본성을 하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단순히 몇 차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했던 게 아니라 네. 보도를 보면은 가격이 일단 형성돼 있고요. 네. 최초에 어디서부터 수거를 해서 그 다음에 반찬 공장으로 넘기고 네. 그 다음에 최종 한식 뷔페까지 유통 경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과 유통 경로까지 있었다면 이게 뭐 한두 번 일어났던 게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하나의 관습적으로 행해진 거니까 웬만한 한식 뷔페에서 나왔던 음식들의 상당수가 어쩌면 이게 굉장히 관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얘기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가격과 유통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뭐 단순히 한두 번 일어났던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인 거죠. 그, 네. 그 말씀이 맞는 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뭔가 점조직처럼 이제 음식물 수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딱딱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망이 구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과연 제가 궁금한 건 저 뷔페 식당이라든지 저걸 구입하는 사람들이 저런 내용을 알까? 알고도 살까? 알면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알고 사겠죠. 저거를 가지고 상태가 지금 파는 저런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아주 썩은 것 때문에 도로 내곤 하긴 하겠지만 음식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식재료가 제일 중요한데 음식에서 이게 딱 보면 이 이상한 걸 모를까요? 다 알고 사는 거겠죠, 저건. 그리고 네. 가격 자체가 그렇죠. 워낙 싸니까 네,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네. 싸게 파는 아, 이유를 네. 분명히 구매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가사를 집에서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있긴 하거든요. 유통기한이 며칠 지났다거나 그러면은 아 이걸 쓸까 말까 하는데 차마 못 쓰는 게 주부들 마음인데 이 한식 뷔페라는 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네. 인기였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한상 거하게 차려내는데 한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지금 사실 그렇게 싼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가 좀 의문이 들 때가 확실히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사실. 예. 너무 싸니까. 네. 저도 점심 때 보면 한 13,000원에서 15,000원대 네. 한식 뷔페가 굉장히 유행이고 특히 이제 회사 근처에 네. 굉장히 한식 뷔페가 유행이긴 한데 아, 실제 또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본의 아닌 다른 소상공인에게도 피해가 그렇죠. 갈까 봐 그 걱정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맞다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뭐 청정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건당국 차원에서 지급하고 증명해 주는 이런 데까지 아예 이참에 나가는 것이 실은
그것이 오히려 당국의 뭐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관할구청은 네.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거라고 하는데 예. 기껏해야 7일에서 15일, 네. 2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손방망이 처벌인데 네. 이런 약한 처벌들이 예. 계속 이런 나쁜 자꾸 이런 사태를 부추기는 거 아닌가? 그럼요. 뭐 1차 처분하고 또 2차, 3차 계속되면 결국은 영업장 폐쇄도 가능할 건데 문제는요. 이게 이렇다 하더라도 영업장 만약에 폐쇄된다고 합시다. 그럼 슬쩍 바꿔요. 상호 바꿉니다. 사업자 다시 내면 됩니다. 네. 남편 이름으로 하던 거를 부인 이름으로 사업장 싹 바꿔서 내게 되면 그거 영업정지 처분이 승계가 안 되거든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영업정지지만 아까 정철진 칼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속이 되면 차라리 어느 어떤 식당에 공급받았는지 공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또 전혀 좀 깨끗하게 음식들 식재료를 공급받아서 음식을 만들어 한식 뷔페 아주 착한 식당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 저기 우리가 채소라든지 이런 물가만 놓고 보면 네네. 다른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2%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한 7에서 8%까지 가거든요. 더군다나 체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음 들어서 그렇죠. 감자 두 쪽에 뭐 3,000원, 6,0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깜짝 놀랐더니 감자 두 알이 6,000원 하는까지 봤거든요. 네. 어떤 감자인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음식점에서 재료 문제가 들게 되죠. 양파 가격이 오르게 되고 김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저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음식을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건 중국이라든지 후진국에서 일어날 문제들이지 저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인가. 중국도 저 변방 떨어진 곳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네, 후진국을 탈피했는데도 이 먹거리 파동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네. 관할 관청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막 문제가 될 때만 시끄러울 뿐이지 제대로 그 이후에 폐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4년에 쓰레기 만두, 2005년에 기생충알 김치, 2014년에 네, 대장균 시리얼 있었고요. 바로 최근 일이죠. 네. 폐기 계란 재활용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네. 사안입니다. 그렇죠.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 현실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처벌 자체가 손방망이다 보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걸리면 뭐 다시 좀 처벌 받고 벌금 받든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한다. 워낙 이득이 많이 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 때 내가 들키게 되면 이게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익은 조금 안 들켜서 이익은 크고 운 없게 들키면 불이익은 조금이라는 생각이 머릿 속에 있기 때문에 저게 근본적으로 발본색은 안 되는 거죠. 제가 가나 초콜릿을 그저께 갑자기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먹었거든요. 가나 초콜릿이요? 가나 초콜릿. 문제됐죠. 네. 대기업에서마저 이러고 있는 상태니까 저런 그 서민들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오죽하겠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 뿌리 네. 뽑겠다. 4대학으로 규정해 뽑겠다고 선언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자들의 양심만을 믿어야 될 상황인지 참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채널A 오늘 밤 11시 먹거리 X파일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